Hey everybody, it's Marie from Asian Boss. Earlier this week, Korean pop idol and actress Jae Jin Lee, more commonly known as Sun Lee from the Korean idol group FX, was found dead in her home. Police have confirmed the cause of death was suicide, but her motive is yet to be determined. In recent decades, South Korea has been notorious for having among the highest suicide rates per capita amongst OECD countries. And Sun Lee's death comes amid a string of high-profile suicides by some of Korea's most renowned celebrities, which once again has cast the social issue into the public limelight. Our reporter Kelly hit the streets of Seoul to ask ordinary Koreans about their views on her suicide and their thoughts on the topic of suicide and mental health. Let's see what they have to say. 이번에 혹시 그 설리 씨에 대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나요? 네, 기사로 보게 됐어요. 네, 들어봤어요. 저희 해외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이 뉴스가 어떤 거에 대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설리 씨 개인적으로는 뭔가 뉴스상에서는 뭐 우울증이 있었고 그래서 악플들이 요새 좀 더 많아졌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사시고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 팬분들이나 아니면 팬이 아닌 분들이라도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한 일이에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는 진짜 충격받아서 좀 하루 종일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종현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팬이 솔직히 안티팬도 많지만 그냥 팬도 많잖아요. 그럼 충분히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안티팬들이 정말 그 심리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그냥 하루 종일 울었어요. 사실 되게 놀라긴 한 게 저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왔나요? 그때부터 이제 설리 FX 맞죠? FX 네네. 나와서 되게 처음부터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연예인인 것 같은데 되게 놀랍긴 했어요. 근데 좀 워낙 이런 사이버 불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생길 수 있겠거나 했어요. 한국에서 설리 씨는 좀 얼마나 유명했고 왜 그런 사람들의 안목이 집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유명 걸그룹의 일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본인도 굉장히 사회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기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의 안목이 좀 더 많이 집중된 것 같긴 한데 그런 인스타 같은 데 올라오는 사진들 막 속옷을 입지 않고 찍었다던가 아니 사진이 너무 뭔가 약간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뭔가 사진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쟤 왜 저래 하면서 안 좋게 보았던 시각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좀 많이 애정결핍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대중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대중들은 그런 것들을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공격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 악플을 달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우울증으로도 간 것도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스 기사가 나온 바로는 설리 씨가 자살을 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근데 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건지는 좀 아직은 내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좀 알고 있는 선에서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좀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그런 이슈됐던 모습들이 사회적 이슈에서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 이제 자기랑 주변이 좀 격리되는 느낌 많이 받지 않았을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받아야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다 비난을 받아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타살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막 방송 나오고. 그리고 저도 살짝 우울증이 있거든요. 근데 막 자살해야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울증이면, 진짜 자살이라면 만약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됐을까, 그러니까 뭔가 상상도 안 가요, 그 마음이. 설리 씨가 좀 많은 악플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는데요. 좀 혹시 어떤 악플들이나 루머에 이렇게 따랐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 저도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네. 조금 성적인 비하?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과거에 뭐 사귀었던 뭐 연예인을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너는 되게 좀 쓰레기다. 제가 좀 방송이니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그런 뭐 인신 공격적인, 또는 이제 가족들을 거론하면서 가족들을 욕하는 것, 뭐 본인의 뭐 이제 신체를 가지고 조금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워낙에 연예인들이 악플을 받는 건 당연시하는 것처럼, 또 연예인들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사실 악플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약간 온라인상에서의 매너? 이런 거는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사회적 움직임은 당연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솔직히 예방하려면 주위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잘 알아주고, 솔직히 악플을 아무리 없애려 해도 뭐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상처를 깊게 받는 건 본인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고 힘들어하면 진짜 주위 사람들이 나서서 챙겨주고 진짜 사랑해줘야지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 저 그 설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속사잖아요. 팬들은 그 연예인의 단편적인 면밖에 못 보니까 좀 더 뭔가 소속사나 회사들이 조금 더 그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그 연예인들을 지키는 방안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좀 약간 시켜줬으면 좋겠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그 자살률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통계는 아무래도 좀 우울증이나 말했던 그런 정신 건강의 문제랑 연관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그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이나 이런 다른 정신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일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우울증도 있지만 이제 밖으로 표출을 못하는 거죠. 우울증이라는 게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뭐 정신병원을 간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배관시하는 거예요. 좀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흔하게 하지 않는데, 좀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이 바뀌는 것? 우리나라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막 이 근처에 막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나 증상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런 증상들 겪었을 때 어떤 기분이 좀 드셨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고 있으세요? 보통 약간 좋아하는 걸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 세상에 날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서 울다가도 그냥 그런 생각 그냥 안 하는 게 더 괜찮아지는 방법 같아서, 제가 막 운동하거나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왜 슬퍼했지 막 잊혀질 정도로 괜찮아져요. 보통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 오늘 우울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알지 않고 보통 그 남자친구들이 있을 때 항상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아, 오늘은 우울하다 뭐 이런 거를 좀 자주 하면 다 이렇게 맞추다 보면 아주 괜찮아지고.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정신 건강에 조금 문제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나 좀 격려, 조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친한 친구랑 공유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소심한 면이 있고 좀 남이 하는 말에 되게 상처를 잘 받는 편인데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 남들이 하는 말에 진짜 흔들리지 않고 저의 가치관으로 결국 끝이 살아가는 게 약간 그걸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대학교도 다니고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그런 게 저도 상처가 된 적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생명을 그냥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게 정말 엄청난 행운인 건데 그냥 아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죽어야지 약간 이러면 너무 힘들게 태어나고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님도 너무 슬프시잖아요. 다 그런 거 신경 끄고 다시 새로운 재밌는 일을 찾거나 내 행복에 중점을 둬서 자기 개성 표출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좀 우울이 덜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Mental health and online harassment are serious issues and nobody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getting help. If you or anyone you know are even in the slightest way contemplating suicide, we encourage you to seek help. We have included a list of suicide hotlines in the description box below and ask our viewers to include any other helpful information. Together, we can help build a caring community that ensures no life is ever diminished or taken for granted. Thank you for watching, and as always, stay curious.